TSN 스포츠가 보내드립니다. 2008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스의 11차전 경기입니다. 뭐 LG 트윈스의 타수는 이제 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힘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좌타 라인이 힘이 생기면서 네. 최근 득점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자, 옥스핑 선수는 오세진에 14경기 나와서 7승을 챙기고 있고요. 평균 자책점이 좀 높아요. 4.33. 몸쪽으로 네. 붙이는 공이었죠. 네. 지금 뭐 한 경기 나와서 2이닝 던진 거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겠고요. 그럼요. 몸쪽은 1리가 빠집니다. 오지 안타 이용규. 2루째 공략에서 안타 치고 나갑니다. 이거 행보가 좋지 못한 가운데 네. 유정범 선수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희생이거든요. 5구째 1루 쪽입니다. 1루 쪽 페어입니다. 페어. 페타지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찍습니다. 진루타는 만들어내고 있는 3번 타자 김원석.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많이 빠졌어요. 네. 열린 바깥쪽 골을 요구했고요. 볼이 되면서 5구 넘겨 쐈습니다. 자, 인필드 파이가 선언되죠. 네.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박경수 일단 투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최고 라인 드라이버 3루 정면. 아, 이게 잘 맞은 타구가 3루승이 잡힙니다. 변화구라고 얘기하는 투수는 자, 키스버드 1루 쪽 잘 됐습니다. 곧 좋아요. 자, 투수 늦었고요. 1루에서 세이브 됩니다. 제치는 김선진 선두타자 출루. 7구 잡아냈습니다. 3루 잡았어. 2루에서 세이브 됩니다. 1루에서는 아웃 됩니다. 아, 지금 어떻게 네. 보면은 오, 맞는 볼인데요. 몸쪽 승부를 해봤는데 그 3, 4월 자, 3루가 기포 타고 유격 잡아서 2루에서만 아웃입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1, 3루 투아웃의 분위기가 상단 얘기입니다. 볼 뒤로 빠졌습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선빈 홈으로 볼 뒤로 빠지면서 한 점을 헌납하고 있는 LG 트윈스. 기아 타이거스가 1대 0을 만듭니다. 김정민 보고있습니다. 몸쪽 승부 3루 쪽입니다. 강기섭 3루 잡아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3루수 김상인이 처리하면서 손흥민도 그렇고 유동훈도 그렇고 툭 갖다 맞았는데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 선도 타자 출루.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선도 타자 출루네요. 번트 자세 번트 됐습니다. 자, 투수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그 사이에 1루에 있던 이종렬은 2루까지 볼 수 있겠고 넓게 떴는데 뻗지 못합니다. 2루수 김종국이 처리했습니다. 김종민을 믿고 버트까지 지시했는데 현재는 지금 방망인데요. 맞췄습니다. 잘 맞다고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중계수 빠져나갔습니다. 이종렬 홈까지 들어옵니다. 홈! 홈에서 세이브 됩니다. 타자전은 2루까지 동점타 김상현. 자, 18일 만에 선발 출장에서 그렇죠. 적신타 뽑아줍니다. 자방에 타고 1루 쪽 1루수가 잡았습니다. 이대형 이번 타석 때도 1루 땅볼 잘 누는 2루. 민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좌완 투수 오시즌 10경기 나와서 승패는 없고요. 4와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은 1.93 피안타율은 아 결국에는 박용택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나가는군요. 승리 치르면서 6.90의 평균 자책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마운드에 진민호 세 번째 투수 3루 갑니다. 1루자 3루 3루 던지지 못합니다. 차일목 포수 도루 성공. 네,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무사수자 1, 네. 3루 3볼까지 몰렸고요. 네, 지금 아, 마음을 몰라이시에요.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무시진의 30경이 나와서 평균 자책점은 2.35 2승 1패 5홀드 1세이브 피안타율은 2할 6리 피안 초구입니다. 초구하겠고요. 자, 2루 잡아서 2루 토스타 실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비영살타. 하지만 LG 트윈스가 역전 2대1. LG 트윈스는 도망간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비영살타가 나오는군요. 몸쪽 유격수 정면 김선빈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3아웃. 잘 누른 선동 선수로 교체한 것이 오세진의 13경기 나와서 25와 3분의 2이닝 동안 10.87의 평균 자책점 승은 없고 2패 피안타율이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아, 천도 타자인데 보면은 볼이에요. 버트 됐습니다. 자, 포수가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그 사이에 차일목은 2루까지 원아웃이 됐고 주자는 두산 베어스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아, 또 볼넷이에요. 1루가 치워집니다. 3 5구 참았습니다. 이종범 또 걸어나갑니다.
위기를 떨쳐내기 위해서 지금 유태현 좌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5경기 나와서 1과 3분의 1이닝 동안 7구 잡았습니다. 밀어내기 동점. 결국에는 LG 트윈스의 마운드 4-4-9 4개를 내주면서 동점 허용. 김재박 감독 4-4-9 악몽에 빠져듭니다. 맞춰야 되는데. 네. 변하고 넓게 떴습니다. 우익수입니다. 우익수 우중 갔죠. 우익수 잡았습니다. 안치홍 선수 3루수가 홈에 들어오면서 역전. 생프라이로 기아 타이거스 역전시킵니다. 3-2. 자 지금은 공수진의 30경기 넣어서 3.24의 평균 자책점. 3승 5패 15홀드 2세이브 피안 타율은 2할 2푼. 우승진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이 좀 안 되거든요. 네. 허리가 조금 그 고질적인. 소아웃에 말로 크고 또 볼래 또 밀어내기. 밀어내기로 또 한 점을 만들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LG 트윈스 무려 13개째 4사고. 이거는 자멸입니다. 1루수 잡지 못합니다. 펜타지니 잡지 못합니다. 3루자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성민의 해적시타 2점을 덧붙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김선민 선수가 한 방을 먹입니다. 스윙 3진. 드디어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이 끝이 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범준 선수입니다. 오스진의 22경이 나와서 1승 챙기고 있고 4.93의 평균 자책점. 피안 타율은 2할 6분 3리. 잘 맞췄습니다. 쭉 보냅니다. 좌주가 쭉쭉 날아갑니다. 좌중간 원바운드로 패스를 때립니다. 김정국 2루타 넓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중견수 2대0 처리했습니다. 이범준 최고 빗맞이 타고 옵니다. 자 그대로 땡글땡글 구르는데요. 자 이범준 잡으면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어떤 주인권 싸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네. 자 오성민 선수가 오세진의 이제 1주 2분 입고 이제 볼입니다. 오늘 풀카운트로 가면 1루자 2루 갑니다. 2루 송구 김정민 2루 송구 볼 빠집니다. 그 사이에 3루자가 홈으로 홈에서 세이프됩니다. 세이프 김종국이 홈에 들어오면서 투컷 나왔습니다. 우측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3루 통과해서 홈을 달리고 있는 2루 주자 김한섭 장성우 선수 타점 올립니다. 오늘 경기는 기아적으로 이 타점 하나로 완전히 넘어간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마운드는 양현종 선수가 책임을 지겠네요. 팀의 다섯 번째 투수입니다. 3루수 잡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박용택이 안타 뽑고 나갑니다. 아, 잘 밀었어요, 박용택. 네. 4구, 3루 쪽, 페어입니다, 페어! 1루자, 박용택 선수, 3루까지, 타자주와 안치홍은 2루까지, 2루타. 자, 그렇게 한번 좀 더 집중력을. 이번에 요하는... 5초입니다, 우익수가 지키고 있네요.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자, 박용택, 리터치. 홈에 들어오면서, 페타진이 희생플라이. 한 점 만회하는 LG 트윈스, 8-3. 사실 이 시점에서 페타진이 선수에게 원하는 거는? 4구 스윙 3진 최동수 투아웃 초부터 잘 맞췄습니다. 적시타 나오네요. 중견수에 빠져나가는 안타. 3루주 안치홍이 들어오면서 한 점을 만회하는 LG 트윈스. 자 넉점 차가 되죠. 네 8-4. 오세진에 단 두 명이 나왔고요. 1과 3분의 2이닝 동안 투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등판인데 팀 평균 자책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격수 쪽 유격 잡아서 2루 다시 1루 1루에서 세이프됩니다. 병살타는 모면되고 있는 이대형 선수의 발이네요. 스트레이트 볼러에서로 박용택 마저도 1루에 나갑니다. 오늘 이제 아웃컷 한 기를 잡아낸다면 15세이브째를 올리게 되는 한기주 선수. 올 시즌에 1승 1패 14세이브 1점보다 제일 큰 거는 박명환 선수거든요. 그럼요. 자 안타요. 빠져나갑니다. 자 이대형 선수 3루 통과해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을 만회하는 LG 트윈스. 자 이렇게 되면은 8대5 서울점차.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네. 네. 홈런 한 방이면 네. 맞췄습니다. 또 안타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1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자, 1루자는 3루에 들어갑니다. 한 점 더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8대 6.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올라왔습니다만 계속해서 한기주가 안타를 허용하면서 이제 빠른 공 다음에 스윙 3대 결국 슬라이더로 마무리를 하네요. 기아 타이거스가 8대 6으로 승리. 이로써 기아 타이거스 1승을 추가합니다. 반면에 LG 트윈스는 4연패에 빠집니다.